남원 씨가 곤충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9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앞으로 석 달간 임시 휴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 씨는 대학과 기업 등 9개 단체와 MOU를 맺고 곤충 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 곤충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곤충 자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환경을 만들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원 씨는 미래의 대체 단백질로 부상하고 있는 곤충의 세계 시장 규모가 2년 후에는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곤충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 해망동 수산물 종합센터가 해양 수산 복합 공간으로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오는 12월까지 임시 휴업합니다. 군산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135억 원을 들여 판매 점포와 휴식 공간 등 복합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해안 대표 시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창군이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사랑 동행 순창 운동을 펼칩니다. 순창군은 우선 대한민국 식품 명인 협회와 함께 장류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열어 전통 식품의 제조, 조리, 가공 체험, 교육을 통해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중인 꽃송이 버섯이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내 버섯 농가 두 곳이 재배를 시작한 꽃송이 버섯은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킬로그램당 7, 8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